1등 집순이를 찾아보는 집순이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문항들 중 몇 개에 해당되는지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나가는 것 자체가 스케줄이다. 2번, 나온 김에 볼 일을 다 봐야 된다. 3번, 막상 나오면 재밌지만 나오기까지가 귀찮다. 4번, 불금에는 집이지 라고 생각한다. 5번, 휴일엔 하루 종일 잠 옷만 입고 있는다. 6번, 내 방의 비상식량은 항상 구비되어 있다. 7번, 집에서도 바빠서 밖에 나갈 시간이 없다. 8번, 통화 목록엔 엄마, 집이 대부분이다. 9번, 12시간 이상 침대에 누워있을 수 있다. 10번, 집에서 핸드폰과 리모컨은 나의 동반자이다. 11번, 핸드폰만 있어도 안 심심하다. 12번, 약속이 깨지면 행복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패널분들은 몇 개나 해당이 되시는가요? 저는요, 미리 사전에 해봤을 때 5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DDC보다 조금 많은? 지금 7개 나왔습니다. 저는 1번, 3번, 5번, 9번, 10번, 11번 해가지고 6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얘기를 해야겠죠? 저는 6번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네, 11개가 나왔죠? 네, 제가 제일 많네요. 하시네요. 약간 자괴감이 드는데.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5개 이하는 집순이 하수, 6개에서 9개는 집순이 중수, 10개 이상은 집순이 말레이비라고 하네요. 패널 여러분들은 이 결과에 만족을 하시나요? 아니요. 전 지금 5개 이하라 그래서 그럼 전 집순이 하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받아들일 수 없네요. 네. 저도 집에 있는 걸 즐기는 사람으로서 전 만렙입니다. 진짜요? 네. 스스로. 라피님은 어떠세요? 저는 6개가 나왔는데 다들 2번 혹시 하셨나요? 네. 2번이요? 나온 김에 볼일을 다 봐야 된다. 하루에 2번 나가는 불상사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맞아. 집에 뭔가를 두고 갔을 때? 이럴 때만. 받아들일 수 없어. 저는 약간 제가 하수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을 한 번에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나갈 명분을 만들어놔요. 안 그럼 안 나가니까. 이런 방법이. 그래서 나름 새로운 접근. 올리브영에서 뭘 사야 된다. 그러면은 세 개를 사야 되면 두 개만 사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필요하니까 나가야지. 그래서 또 나가는 거예요. 약간 어때요? 스스로 괴롭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집순이 프로분들만 모아놓은 줄 알았는데 이런 불순물이 섞여 있는 느낌. 불순물이라뇨.